군대가 나오다니. 전복이냐 떡밥이냐 한번 해보자. 2시간 정도만 나와보면 되겠지. 너무 떡밥이냐 오뎅이냐. 두 개 통과. 일단 저녁에 확인하겠습니다. 이 위치에, 오, 통발 두 개 다 있네. 너무 통발. 돌멩이를 넣어가지고. 너무 통발. 와. 너무 통발. 와, 이거 뭐. 자, 너무 통과래. 야, 이 피라미 몇 마리. 아이고, 피라미 맛 확하게 들어왔네. 자,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. 과연. 떡밥이면 얼마나 들어왔을지. 자, 한번 던져봅니다. 자, 일반 떡밥에는 그 통갈보다는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. 통갈, 뭐, 이 던지면 피라미야, 뭐. 엄청나게 잡히는구만. 야, 이거 피라미, 이거. 도로 뱅뱅 해 먹으면 좋겠다. 와. 오늘 피라미 한 100마리 정도 되겠는데. 세상에, 이렇게 많이 잡히네. 세상에, 이렇게 많이 잡히네. 이야, 이 하천에 피라미가 거의 뭐 절반 정도 들어온 것 같네. 아, 이, 진짜, 와. 참. 아, 얘네는 방생 갑니다, 다. 자, 아이고, 많이들 잡혔다. 와. 통발 던지실 때, 어묵, 오뎅 이용해서 던지시면 아마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.